안녕하세요. 작가 정고윤아입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로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개인 SNS를 하면서 인터넷의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라이브 캠페인팅이라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24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작업으로 가져와서 타인의 일상을 전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제가 그들의 모습을 라이브로 드로잉하면서 작업을 퍼포먼스 작업을 하는 그런 라이브 캠페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저의 그런 페인팅들과 라이브 캠페인팅을 같이 설치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강현욱 작가입니다. 제 작업은 회화 그리고 영상 이렇게 출품하게 됐는데요. 제 작업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이 강아지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목줄이라는 그런 조종자 뭐 이런 그리고 개 조종자와 개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회화의 작업들은 되게 인위적인 도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홍콩? 저 처음 와보게 됐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와보니까 너무 좋고 그런 어떤 도시에 대해서도 홍콩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차이의 번역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가 김인영입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은 스페이스 빌딩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2010년도 작업과 2019년도 작업입니다. 2010년의 스페이스 빌딩은 산수화의 이미지와 추상화의 제작 방식을 혼용하여 암시적 공간을 구축하고자 한 작업들인데요. 암시라는 글자 뜻 그대로 어떤 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동시에 드러내려는 상반된 의도가 충돌하는 회화 공간에 대해서 실험한 작업들입니다. 에나멜 페인트를 붓고 흘리는 방식으로 강한 물성과 우연성을 개입시켜서 구체적인 형태를 제안하고 산수화의 형식적 특징만을 남기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같은 작업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도의 스페이스 빌딩에서는 두께감 있는 광택의 에나멜 페인트 얼룩들 대신 얇은 표피처럼 종이에 얹어진 디지털 이미지 소스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실제 물감 얼룩을 단속 스캔해서 변환한 디지털 파일들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매체가 달라져도 이미지를 보는 인식의 틀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체감해온 이미지를 소비하고 축적하고 또 생산해내는 그 환경과 매체의 변화가 이 2010년의 스페이스 빌딩과 2019년의 스페이스 빌딩 두 작업 사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민 작가입니다. 디지털 회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회화의 어떤 물성과 신체성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감각으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개인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 광경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홍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과 함께 국내 과거 민주화 항쟁 어떤 이미지들
를 포착하고 그 두 지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화면에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내는 것으로 작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윤재원 작가입니다. 저는 게임이 제 삶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정말 되게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작가로서 자연스럽게 자기 서술로 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게임과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미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하면 게임 데이터를 내려받고 그리고 자기만의 플랫폼에 맞춰서 게임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플레이할 캐릭터를 꾸미게 되고 그리고 로딩이 거쳐서 게임 월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작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특정한 작업적 경험이라는 게 게임 데이터를 내려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서술로서 숙성을 시키는 게 게임을 설치하는 자기만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로딩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게임 월드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번 차이의 번역 전시회는 커스터마이징과 로딩에 해당되는 픽셀라인 터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곳은 게임 월드 또는 월드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월드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작업을 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